지적인 호기심이 풍부한 분들 위한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이 역사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한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된 아주 먼 원인부터 시작해서 뿌리 깊은 어떤 양국 사이에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 아예 그냥 이 기회를 삼아서 우크라이나 역사 한 1200여 년에 가까운 네. 그런 역사를 한번 총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이번에는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관점을 우크라이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사를 따로 그동안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우크라이나 역사를 러시아 역사의 일부분의 역사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시각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요? 학창시절에는 우크라이나가 네. 유럽의 곡창지대 맞아요. 아니면 네. 면적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큰 나라 이렇게 맞습니다. 배웠었는데요. 이제 1991년도에 현재의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이후에 유럽 전체를 따지게 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면적이 유럽 전체에서 두 번째로 커요. 19세기 이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어떤 그 말이 있는데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말을 썼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인류가 식량 위기 같은 게 오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우크라이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국기를 보게 되면 밑에는 이제 노란색이 위에는 파란색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제 국토를 형상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는 파란 어떤 하늘을 묘사한 거고요. 밑에는 이렇게 곡식들이 이렇게 무르익은 어떤 황금 벌판을 묘사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의 국기 자체가 축복받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땅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역은 이 광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상당 부분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평야 지역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을 경작하는 것은 밀인데요. 거기다가 이쪽 지역은 예를 들면 이렇다 할 토네이도도 없어요. 태풍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폭우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강수량도 일정하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경작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졌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사실은 인구도 이제 4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300만. 사실 이제 인구가 점점 줄게 되는데 독립 당시에는 5천만이 넘었었어요. 근데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잠재력의 측면에서 보나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유럽사에서는 홀대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 상황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국제적인 분쟁을 겪는 나라들의 상당수가 그런 것처럼 민족들이 섞여 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의 현재 지금 그 민족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다민족 국가예요. 한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대략 비율로 보면 한 8대 2 정도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이 섞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보통 이제 중부와 서부를 한 지역으로 보고요. 네. 남부와 동부를 또 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양쪽 양분하는 느낌이 있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 양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서쪽과 중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친서방 쪽이에요. 그다음에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한 쪽의 지역들인데 러시아 쪽이 주로 침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래전부터 돈바스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는 이 동쪽과 남쪽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들은 문화가 달라서 상대적으로 친서방 쪽이 아니라 친러시아 쪽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양분되는 것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실은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 아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루스국과 기원 논쟁. 우크라이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초로 나라를 만든 것이 보통 루스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한테는 사실 루스국이라는 말도 입에 잘 안 붙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는 사실은 키예프 공국이라는 말로 우리가 공국, 대국 배웠었죠. 네. 공국이란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국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나라가 있을 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있잖아요. 군주가 왕이면 왕국이잖아요. 근데 군주가 왕이 아니라 공이군요. 네, 공입니다. 왕 밑에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예를 들면 공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작, 공이 다스리는 그런 군주의 나라를 보통 공국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공국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루스국을 만들었을 때 자, 우리는 공국이야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후대에 붙인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름이 붙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스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나라 이름은 그냥 루스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루스라고 말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루스 공국, 키예프 공국, 키예프 루스국 이렇게 된 거죠. 공국이란 말이 사실은 좀 약간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루스국은 루스 공국이 아니라 루스 왕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때 그 군주에 해당하는 말은 크냐지라는 말을 당시에 썼는데 처음에는 이게 왕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후대에 이르러서 왕의 자손들까지 다 크냐지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들이 조그마한 영지들을 가지게 되고 혹은 도시국가 혹은 공국들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말을 다 쓰다 보니까 적화가 됐군요. 네, 말 자체가 너무 흔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이 나라를 지칭할 때 루스 공국이라는 말을 키예프 공국 혹은 키이우 공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나라가 세운 걸 보통 9세기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슬라브족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슬라브족도 3개 정도의 분파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이쪽을 동슬라브족이라고 말을 하죠. 동슬라브족이라고 말하는 건 보통 3개 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벨라루스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3개족을 보통 동슬라브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동슬라브족 최초의 국가가 말하자면 이 우리가 예전에 키예프 공국이라고 불렀던 이 루스라는 나라인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략 합의를 하고 있는 어떤 가장 유력한 견해들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최초로 이제 키예프 그러니까 키이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도시를 만든 거죠. 기록에 따르면 키 삼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남일녀의 어떤 그런 가문이 있었는데 그 장남 이름이 키예요. 그래서 6세기에 지금의 키이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키가 만든 도시가 바로 키이우란 뜻입니다. 러시아어로는 이제 키예프인 거죠. 수도를?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의 이름하고 관련된 이름이 아직까지도 내려온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국가 형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한 30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9세기가 되고 8세기, 9세기가 유럽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노르만족의 대이동이지 않습니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이제 뭐 4세기, 5세기에도 있었지만 8세기, 9세기, 10세기가 되면 노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이킹들. 그렇습니다. 보통 바이킹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스웨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인 거죠. 네. 이 노르만족들이 이제 유럽 전체를 퍼지게 되고 그래서 노르망디 공국 같은 것도 만들게 되잖아요. 동남쪽으로 간 이 바이킹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이킹들은 주로 이제 말하자면 상인이었거든요. 교역에 종사했단 말이에요. 바이킹들이 교역에 능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로 이제 발트해를 중심으로 해서 교역을 하게 되는데 교역을 하다가 이쪽으로 점점점 동남쪽으로 뻗는 과정에서 이쪽 동슬라브족이 일종의 정치 부족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내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루스라고 지칭하는 그런 그 노르만들, 바이킹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 주도하에서 일종의 정치 연합체로서의 느슨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3세기에 키이우 루스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바로 13세기에는 이제 유럽 전체를 몽골이 휩쓸게 되잖아요. 그래서 몽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나라의 위세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발트해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흑해잖아요. 그 네.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는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동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비잔티움. 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과 스칸디나비아를 연결하는 교역에서의 키이우루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나라가 번성을 했고 몽골의 망하기 직전에 이 키이우의 인구수가 거의 유럽의 최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나라도 번성을 하고. 완전 전성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세기부터 한 13세기까지 꽤 큰 나라였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또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할 때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키예프루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키이우루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키예프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이 도시를 지칭하는 말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이우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러시아의 최초의 순간을 이 키예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의 최초의 순간을 이 키이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략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키이우루스 혹은 키예프루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양국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라는 거죠. 러시아 입장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야말로 이 키예프루스를, 그쪽은 이제 키예프라고 말을 하니까 키예프루스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국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키이우루스라고 말하는 국가는 이 공국 자체는 금방 멸망했잖아요. 몇백 년이 지나서. 몽골이 멸망했잖아요. 그 한동안 흔적도 없었잖아요. 나라 자체가. 근데 모스크바 공국이라고 말을 하는 이 모스크바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모스크바 대공국이 되고 나중에는 러시아가 됐단 말이에요.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동슬라브족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라 형태로 계속 이은 것은 러시아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지역상으로 보면은 키예프에서 시작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은 러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키이우 루스라는 말 자체가 키이우를 수대로 하고 있는 루스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이우가 어디 땅이냐면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네, 수도.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키이우 루스가 있을 때 모스크바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있었지만 그 모스크바는 당시에 슬라브족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브어를 쓰지도 않았대요. 모스크바에서 슬라브어를 쓰게 된 것은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섰다고 이제 우크라이나 학자들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슬라브 민족도 아니고 슬라브 언어를 쓰지도 않았던 나라를 어떻게 정통적인 국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 입장을 본다면 사실은 역사 속에 남은 키예프 공국 혹은 키이우 공국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나라가 과연 어느 쪽으로 정통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한 나라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벨라루스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키우 루스라는 나라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크라이나의 남쪽은 키우 루스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의 절반밖에 없었고요. 이 벨라루스에서 러시아까지 이 정도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키우 루스가. 아, 걸쳐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벨라루스 입장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의 어떤 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이 키우 루스를 어떻게 보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자크 시대와 페레아 슬라프 협약. 코자크는 15세기에 형성된 군사 민족 자치 공동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코자크 하면 고전 할리우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율 브리너라는 당대의 스타 있어요. 머리 빡빡 밀고 나오는 네. 그 사람이 출연했던 주요한 영화 중에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자크 얘기거든요.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자크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카자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네. 코자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이후에 몽골 이후의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키이우 루스가 멸망한 이후에 거의 수백 년 동안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없게 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땅은 누가 차지했는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처음에 차지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리투아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에 이어서는 폴란드가 차지하게 되고 사실상 수백 년 동안 이제 폴란드의 지배하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남쪽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폴란드 치하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남쪽이 변방이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쪽 네. 그 해안 지역이. 폴란드에서 농노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노라는 것은 사실상 뭐 거주 이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유가 별로 없는 거지도 없고 압박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개척지를 향해서 점점 좀 남하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요 밑쪽에서 살게 되는데 이 해안가를 포함해서 이 크림반도 등등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보통 크림 타타르라고 말을 하는 타타르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크림 타타르가 이 북쪽 이 폴란드 영역을 계속 침범한 거죠. 침범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변방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이 사실은 코사크란 말이 자유란 막으로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농경지를 개척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납치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 노예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슬라브족의 어원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브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이런 것하고도 관련 있는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사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 변방 지역이니까 지역에서 스스로를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으로 왕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폴란드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군사 조직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네. 코사크예요. 이 코사크들이 이제 크림 타타르에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 코사크가 점점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코사크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코사크 나라는 일단 폴란드에 대해서 싸워서 사실상 한 60여 년 정도 일종의 나라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스국, 두 번째로는 코사크. 이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가 현재의 우크라이나다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밌는 것은 이제 코사크가 폴란드하고 싸울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허멜니츠키라는 사람이에요. 50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코사크로서. 그랬는데 50살이 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폴란드에 자기보다 훨씬 더 위세가 센 귀족이 이 사람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게 됐어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영지로 쳐들어와서 허멜니츠키의 막내 아들을 죽여요.
그 다음에 흐멜라니츠키가 이제 재혼 직전이었거든요. 자기 결혼 상대인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를 납치해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핍박받는 우크라이나인이지만 코사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는 그때 이제 폴란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폴란드의 법적인 방식을 통해서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교회에 가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완전히 상대방이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훨씬 더 위세가 있는 폴란드 귀족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게 된 흐멜니츠키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탈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웅변술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 핍박받는 코사크들에게 이제 자기가 웅변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봉기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폴란드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 헤트만이 돼서? 네. 그렇게 돼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코사크 사실상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역사가 굉장히 비극적인 게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고 그 사이에서 자국의 힘으로만으로는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코사코 국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흐멜니츠키가 폴란드를 한동안은 이기고 있었지만 중간 되다 보니까 이 크림 타타르하고 연합을 해서 폴란드랑 싸웠던 건데 크림 타타르가 정반대로 자신들을 배신하고 폴란드 측하고 또 화친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 자체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 자치국가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두고두고 우크라이나 역사에 화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전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페레아슬라프 협약. 네, 페레아슬라프 협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협약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폴란드와 크림타타르와 이런 등등 사이에서의 어떤 자기의 위치를 점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약소국이니까 코사크 자치국가가 모스크바에 자기 어떤 힘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몽골이 떠나가고 나서 이 사실 모스크바가 점점 대공국이 되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스크바에 대해서 너희에게 어느 정도 밑에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자치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협약을 맺게 되죠. 근데 협약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모스크바, 그러니까 나중에 러시아라는 국가와 그 당시에 코사크, 그러니까 나중에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입장에서 뭔가 하면 니네가 우리 밑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오래전에 망했던 루스 국가가 이 모스크바의 주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합쳐서 사실상 재통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고 정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이번에는 크림 타타르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고 이번에는 폴란드랑 맞서 싸우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스만 투르크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고 막 이런 수많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그냥 모스크바랑 잠시 군사동맹을 맺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양국 간의 분쟁의 뿌리 깊은 어떤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협약을 맺었던 페레아슬라프 협약 혹은 페레아슬라프 조약 자체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하고도 관련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멜니츠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견해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흐멜니츠키가 폴란드랑 싸우는 과정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었거든요. 유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흐멜니츠키가 학살자가 되는 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건 코사크들은 자국 영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붕괴를 초래한 배신자가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 동슬라브족을 다시 통합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주변국의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도 동상이몽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아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서 양분 후에 민족주의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이 협약을 맺고 나서 폴란드와 모스크바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 끝에 폴란드와 모스크바가 협약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나눠 먹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서쪽은 폴란드가 갖게 되고요. 동쪽은 모스크바가 갖게 됩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또 시간이 약간 더 지나게 되면 18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없어진 시절들이 있었죠. 꽤 긴 기간 동안. 맞아요. 근데 그 폴란드가 이제 18세기 말이 되면 3차에 걸쳐서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나라 자체가 찢겨서 아예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의 그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하고 러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3차에 걸친 폴란드의 분할 과정에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서쪽이 오스트리아에 들어가게 되고요. 동쪽은 러시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략 2대8로 들어가요. 동서 양분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로부터 한 백수십 년이 지나면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는 자국의 영토 속에 들어가 있는 타민족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서우크라이나에서는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에 눈을 뜨는 그런 시기가 되죠. 동쪽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탄압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서의 분위기가 다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서쪽은 친서방.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역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동쪽이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친러시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더 전제적 같은데 혹시 더 익숙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면 서쪽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벌어지게 된 무슨 오렌지 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상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으킨 정치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8세기 말 이후에 백수십 년간의 근대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농업국가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공업국가로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이제 소련에 통합되어 있었을 때 이 특히 이제 동남부 쪽에 돈바스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뭐 철강 산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철강 산업이 많이 나죠. 그렇죠. 네, 세계 10% 정도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돼서 러시아가 점점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곡창지대에서 수많은 작물들을 통해서 농작물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상당수를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산업적인 행태도 사실은 19세기 말쯤에 확립이 되었다는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지금 미국의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유태인의 상당수가 사실은 우크라이나계 유태인이에요. 아, 거기서 넘어왔군요. 네네. 동유럽 쪽의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런 그 중부 유럽이나 서부 유럽에서 반유태주의가 있어서 유태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 폴란드에서는 유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등등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대거 동유럽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번성하게 되는데 19세기 말쯤 되면 반유대주의가 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휩쓸게 되죠.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아까 새로운 대륙으로 가거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후예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의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미국에 오게 된 거죠. 네. 그로부터 한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태어나는 건데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쪽 유대인이라는 것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련의 크림반도 양도 몇 가지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그 먼 원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루스국의 기원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페레아슬라프 협약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혹은 이 동서 양쪽으로 나뉠 때 어떤 것들이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크림반도를 양도한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그 1917년도가 되면 러시아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후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 기간 속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 국가가 잠깐 탄생을 해요. 독립을 해요. 왜냐하면 소련이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일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서 러시아가 소련이 되는 상황 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볼셰비키가 쳐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1921년도가 되면 완전히 이제 소련의 한 그 부분으로서 소련 연방 속으로 우크라이나가 편입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20세기는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질곡의 역사죠. 왜냐하면 소련의 일부로서 계속 수탈을 당했거든요. 이 소련의 역사에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도 있고 이 스탈린이 결정적으로 농민들을 불신했어요. 예를 들면 집단 농장을 만든다거나 강제 이주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죠. 1930년도에 이제 기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흉년이 든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아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물론 흉년이 한 2년 정도 연달아 들기는 했었지만 30년대 초반이 되게 되면 그 흉년이 든 상태에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작한 거를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수탈을 한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로 가져왔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수탈한 곡물의 상당수를 해외 수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데 그 수탈한 걸 가지고 일부는 수출도 하고 러시아를 먼저 공급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가장 적게 잡은 수치가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요? 아사한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이고요. 통계 수치에 따라서 가장 많이 잡는 건 1000만 명까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본다면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분노의 순간이 되겠죠. 집단 농장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50년대 초반이 되면 스탈린이 죽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상황이 굉장히 코믹하게 잘 나와요. 근데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영화거든요. 거기서도 보시게 되면 스탈린이 죽고 나서 권좌에 오른 것은 권력 투쟁을 통해서 후르쇼프가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후르쇼프가 어렸을 때 우크라이나에 살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절대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만고만했던 여러 명이 차기를 노리게 되는 내부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후르쇼프 편을 들었던 것이 우크라이나 공산당이에요. 후르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공산당 서기장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조치가 뭔가 하면 바로 크림반도를 소련에서 떼서 우크라이나를 준 거예요. 아, 그때는 독립을 할 줄 몰랐던 거군요, 이후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당시로서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페레아슬라프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레아슬라프 협약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 그러니까 향후에 러시아, 소련이 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재통일이 됐다고 보는 어떤 견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또 마침 300년이 됐네? 그러니까 이 양국 간의 어떤 그 우호적인 형제의 제스처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니네 나라에 붙어있는 이쪽 크림반도를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재정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소련 연방 안에서 사실상 하나의 어떤 지방에 불과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1991년도에 되면 소련 연방이 해체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어디 거겠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 자체가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크림반도를 양도할 때 이 지역에 이미 70%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땅이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 크림반도를 후르쇼프가 양도해서 우크라이나에 준 것 자체가 뒤에 두고두고 화근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혁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 크림반도를 이 러시아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강제로 합병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크림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했을 때 95%의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러시아 편에 귀속되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도 이 크림반도만큼은 따로 자치권을 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왜냐하면 워낙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을 달랬던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 크림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죠. 크림반도는 사실은 지역 자체는 그렇게 큰 땅은 아닌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흑해 안에 있잖아요.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얘기할 때 부동항 같은 걸 얘기할 때 크림반도가 너무 중요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터키하고 러시아가 싸울 때 크림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대한민국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신탁 통치안을 결정하게 된 이 삼국 정상이 얄타회담을 열잖아요. 네. 얄타도 이 크림반도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림반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2014년도에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그 당시의 경제 통계 같은 걸 보게 되면 키이우에 사는 사람들의 1인당 국민소득과 크림반도에 사는 1인당 국민소득이 똑같은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4배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크림반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키이우를 중심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의 중심 세력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졌죠. 경제적인 반감, 상대적으로 친러시아적인 지역의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아주 손쉽게 사실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항도 못하고 크림반도를 그대로 내줬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지금 사실상 실효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한 양국 간의 문제에서 핵심이 된 그 지역이 된 것이 사실은 후르쇼프의 양도 사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우크라이나 독립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독립 투쟁을 해서 독립한 게 아니거든요. 소련 연방이 해체된 것 자체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제적으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결정타를 매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우크라이나가 91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리투아니아였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 선언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나오고 민족주의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상 공산당 간부들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들을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독립을 하게 되니까 민주적인 나라를 운영한 경험 같은 것이 쌓일 그런 학습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서구의 역사를 본다면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학습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91년도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한 30년 되는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정치의 후진성이라든지 혹은 부패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신음을 하게 되죠. 21세기 초반의 통계를 보면 세계 부패 지수를 매기게 되는데 가장 썩어 빠진 나라가 177등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144등이었어요. 그 정도군요. 금권 정치 같은 거, 신흥 재벌들,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돈을 벌게 된 이런 기업인들이 직접 정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표 때문에 예를 들면 매수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금권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타락, 대통령 후보로 다음에 나올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비밀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해서 독극물을 먹여서 죽이기 직전까지 간다든지 정치 보복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유센코라는 사람인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 것이죠.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 혁명. 네,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 혁명은 사실은 이제 뉴스에서 보신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니까. 오렌지 혁명은 이제 2004년도지 않습니까? 무혈 혁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대선을 했는데 이 친서방 쪽을 대변하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반대적으로 친러시아를 대변하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었죠. 이 이전의 대통령이 2선을 했어요. 연달아서 두 번 대통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2대 대통령인 것이죠. 2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2선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권력을 놓아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을 놓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됐냐면 자기가 3선을 금지하게 된 헌법이 수정된 것이 자기 첫 번째 임기 중간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임기 중간에 했으니까 이건 안 치는 거야.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째는 사실상 하는 거지만 나는 사실상은 두 번째 하는 거야 라고 네. 우겨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오케이를 하죠. 합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선에 못 나섭니다. 왜냐하면 임기 말기에 지지율이 5%였어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그런 상황에서 웬만큼 부정선거라도 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로 물러나서 사실상 실권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만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대통령이 되게 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수렴청정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만하다고 생각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도네츠크 주지사였던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친러시아 쪽의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친서방 쪽의 견해를 대변하는 유센코와 친러시아를 대변하는 야누코비치가 선거에서 붙게 되는데 선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야누코비치가 이긴 거예요. 출구조사 안 그랬는데. 아, 그렇죠. 출구조사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어떤 열기나 상황으로 봐도 당연히 유센코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선거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렌지혁명이에요. 무혈혁명이라서 피를 본 건 아니라서 다행히도 이 선거 결과를 재투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센코가 당선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사실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을 때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잖아요. 심정적으로. 이때 오렌지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나 혹은 서구에서도 유센코 얘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집권한 다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비교적 온건 개혁파였는데 총리는 또 급진 개혁파였단 말이에요. 아, 분열됐군요. 네, 손발이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나라를 보내게 되다가 2013년이 되면 이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유로마이단 혁명인데요. 아니, 야누코비치가 다시 집권했더라고요. 아, 바로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이제 그 정도로 부정선거로까지 당선된 사람이 완전히 아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후진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혁명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정치사에서 물러난 것처럼 보이는 야누코비치가 다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직전까지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게 뭔가 하면 EU에 가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EU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EU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EU에 소속된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EU에 가입하기 전 단계의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협약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뒤로 돌린 거죠. 없던 거로 선언한 거죠. 야누코비치가 그렇게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못 참고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그 시위대들을 대고 이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혈극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고 거대하게 물결들을 일으켜서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야누코비치는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됐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가장 최근에 되면 여섯 번째 대통령인가요? 네. 젤렌스키까지 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돈의 역사를 지금까지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유로마이단 혁명 2013년, 14년도에 있었을 때 그 직후가 러시아가 못 참고 한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반도를 그냥 합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크라이나의 동쪽의 돈바스 지역에 형식상으로는 거기에 있는 그 러시아계들이 이 우크라이나들이 중앙정부에 향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전을 일으킨 상황이죠. 그 전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니까 그런 그 사태까지 낳게 된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로마이단 혁명인데요.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역사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게 된다면 최근에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 혁명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들까지도 이게 지금 당장 있는 어떤 현안과 직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뿌리가 깊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수백 년씩 쌓여 있는 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나토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침략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이제 비난만 하면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이런 뼈 깊은 역사적인 양국 사이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를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 역사랑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파악하고 있었고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크라이나 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관련 책은 거의 다 구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좀 책 사는 건 사실 돈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 2, 3일 동안 이 책들 네 권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역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간단히 권해드리고요. 네,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 역사라는 책인데 전체를 역사적으로 개관할 수 있게 굉장히 잘 읽히는 문체로 쓴 그런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의 우크라이나 전문학자가 쓴 책인 거죠. 한국에서는 허승철 교수가 두 권의 책을 썼어요. 우크라이나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 우크라이나 현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현대사에서도 앞에 한 5, 60페이지에 걸쳐서 전체 이야기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이면 이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더 도판이 많거든요. 그림 같은 편이요. 것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보면 또 책도 약간 얇은 편이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직접 파견되어서 직접 그 오렌지 혁명 등을 취재한 기자가 쓴 책인데요. 근데 기자가 쓴 책은 사실은 생동감이 있는데 깊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이 러시아사를 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 이제 루스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더블 체크를 하는 러시아 입장은 어떤가? 그렇게 보았던 책이죠. 뭐 다섯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랑 관련된 역사 영화 하나만 소개해주시겠어요? 우크라이나 역사랑 관련된 재밌는 영화 오랜만에 할리우드 고전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년에 나온 영화죠? 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본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요. 대장 브리바를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상황이고 이때 폴란드가 어땠고 코사크가 어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영화 대장 브리바는 비티비에서 오실 수 있고요. 영화 원정에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